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락교회는 고단한 직장인들에게 영적 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온 직장인 예배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를 위해 신앙과 일상 공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소개합니다. 한 기독교 기업이 설립한 재단이 선교 현장에 매장 설립을 지원해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지속 가능한 자립형 선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고단한 직장인들에게 영적 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온 영락교회의 직장인 예배가 어느덧 50주년이 됐는데요. 이 영락교회는 오늘 직장인 예배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정오, 주변 직장인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듭니다. 영락교회는 금요일 점심은 하나님과 드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점심을 제공해왔습니다. 소속 교회도 직장도 모두 다른 직장인들은 바쁜 점심시간을 쪼개 예배에 참석해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습니다.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 같은 거 있을 때 교회 나와서 많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너무나 좋고. 주말에 충전하기 전에 직장에서의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예배가 금요 직장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 9월, 박조준 부목사가 직장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시작된 금요 직장인 예배. 처음 10명으로 시작한 직장인 예배는 한때 3,400명 정도가 모였을 정도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 때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예배 참석 인원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새로 부임한 신주현 목사는 인근 신호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같이 기도를 하며 직장인 예배를 알려나갔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신호에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청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전하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뵙게 되고. 영락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직장인 예배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와 점심 식사 등으로 섬겨온 손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락교회를 시작으로 종교교회와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 등 서울 도심 곳곳의 교회들도 직장인 예배를 드리며 직장인들에게 영적인 쉬임과 새로운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를 위해 신앙과 일상의 공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공적 신학 대화와 그리스도교 연대를 위해 설립한 협의체인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하얀 무용복을 차려입은 이들이 찬양에 맞춰 역동적이면서 절제된 동작들을 선보입니다. 천주교 성인의 몸기도에서 유래해 몸을 사용해 소통하는 춤인 이른바 체화무입니다. 2019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개회식에서 이 체화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주최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인미술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마주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예술제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도들이 이념과 교파를 초월해 신앙과 일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마주하는 세상을 사진과 무용, 음악 등의 문화예술로 표현합니다. 일상의 삶을 가장 성찰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저는 예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의 친교는 세상을 향한 공동의 증언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마주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에큐메니칼한 신앙을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특별히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승화시켜서 증언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제의 대표 행사인 전시회에선 오준규 작가와 이상호 작가 등 5명의 전문 사진 작가가 도시와 사람을 주제로 참여한 초대전을 선보입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와 일치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마련한 프로그램 전시도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전시라는 이제 틀이 있고요. 이거는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 사진 작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와 사람의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좀 기회를 한번 좀 가져보자라고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키고 일상화시키고 좀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진 공모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마주치는 세계를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전시회는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 관심을 둔 개신교인 5명과 천주교인 7명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에큐메니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전혀 몰랐던 이제 천주교라든가 저희 정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개신교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여태까지 이제 살아왔던 저희의 추억들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이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꿈꾸면서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번 문화예술제의 전시회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판소리 공연과 정금규 목사 등 4대 종단 종교인이 참여해 21세기 종교의 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마당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이번 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도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제 개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 기독교 기업이 설립한 재단이 선교 현장에 매장 설립을 지원해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지속 가능한 자립형 선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선교 현장에서 헌신해온 선교사들이 오늘은 주방에서 죽 요리에 한창입니다. 요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도와가며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합니다. 이들은 한 달여간의 CEO 선교 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 선교 매장을 설립하고 비즈니스 선교에 힘쓸 계획입니다. 매장 하나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가치 경영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는 것 그 자체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기업을 경영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터 교회이고 매장 안에서 정말 종합적인 선교가 일어나도록. 본 월드미션 재단은 CEO 과정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기업 경영을 위한 이론 수업을 제공하고 초기 자본과 인테리어 비용, 초도 물품 등을 지원하며 선교 매장 설립을 돕습니다. 특히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적된 경험을 나누며 기업과 선교사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문제와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선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겁니다. 비자와 그 후원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일터가 사역지가 됩니다. 일이 곧 예배고 일터 속의 직원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일터를 통해서 그 직원의 가족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한인이라든가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초기지가 세워지는 셈이죠. 선교 매장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는 실제로 이슬람권 국가 등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 선교 매장을 오픈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사역을 위한 만남을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보널드 미션 최복희 이사장은 비즈니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막상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하면
유혹도 많고 초점이 흐려지기도 한다며 선교 매장을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내년부터는 청년들을 비즈니스 선교사로 양성하는 CEO 인턴 선교사 과정을 새롭게 진행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별도로 진행 중인 당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이혜원 목사가 제기해 진행 중인 감독회장 당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고 재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사랑의 교회에게 공공도로를 점유하도록 한 서초구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교계는 곧바로 문재인 정권이 사랑의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문제는 새 정권을 거치면서 허가와 승소, 패소를 거듭해왔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이명박 정권 때인 지난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1,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해 사랑의 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도로 점용이 적법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라고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파기한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점용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파기환송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된 판결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비약입니다. 정권이 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박근혜 정권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경우처럼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정치, 사회적인 편견이 개입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가 도입된 초기 유교 교리와 충돌하면서 기독교가 탄압받았던 것과 지금은 다릅니다. 기독교 교리가 반사회적이어서 비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재 정권 때 핍박받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다 탄압받던 때와도 다릅니다.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쳐도 신변에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적대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교회, 특히 대형 교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와 권력을 나누거나 물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도덕적이라는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500주년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구호로만 그쳤습니다. 교회가 받는 비판을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탄압이라는 말로 무마하려하지 말고 내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대구 CBS가 새 사옥 준공과 창사 6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장 장창수 목사는 앞으로 달려갈 대구 CBS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용길 CBS 사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민영방송으로 태어난 대구 CBS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 사옥이 준공돼 기쁘다며 새 사옥 건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손다릭 CBS재단 이사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 등 전광계와 지역 목회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침례교단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설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 순례길 연구회는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과 침례신학대학교 침례신학연구원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강단을 만들기 위한 설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컨퍼런스엔 건강한 강단과 교회, 그리고 설교의 실제에 대한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제주 선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제주 순례길 연구회가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주 선교와 복음 수용의 역사, 순례길 현장의 의미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양산교회와 영월대교회에서 열린 조이포유 콘서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산교회에서 CBS 조이포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부산 CBS 찬양홍보대사 주정형 목사와 정계은 교수 등이 출연해 다양한 찬양과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영월군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조이포유 콘서트가 영월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콘서트에서 최인혁 전도사와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이 성령의 바람, 누군가 널 위하여 등 다양한 찬양곡과 인형극 간증을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